자, 개미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았습니다. 나무 해충 끈끈이 없이도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무 해충 테이프는 약한뭐 3만 원에서 7, 8만 원까지 가격대가 조금 높고요. 텃밭 하시는 분들은 뭐 나무가 몇 그루 안 되니까 이렇게 양면 테이프, 홈 양면 테이프인데요. 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딧물이 같은 것이 기어가고 있죠. 나무 해충 끈끈이를 이용하면 되지만 양도 많고 좀 나무 한두 그루 키우면서 쓰기도 좀 불편하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한 1, 2천 원 갖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양면 테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개미를 통제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자, 개미는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주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딧물이를 옮기는 거죠. 진딧물이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진딧물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개미가 또 도와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무슨 양면 테이프냐면 홈 양면 테이프예요. 이렇게 뭐 굴곡이 있거나 이런 곳에 홈을 좀 메우면서 붙일 수 있는 양면 테이프인데요. 개미를 막아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도톰한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펀지가 아니고 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홈 양면 테이프입니다. 이홈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여기 개미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치마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줄 정도를 감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테이프 하나 5cm짜리도 있고 2.5cm짜리도 있는데 가격은 보통 한뭐 1,000원 안팎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개미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양면 테이프에는 종류가 좀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것은 굉장히 두께가 얇은 양면 테이프가 있고 지금 이것은 홈 양면 테이프입니다. 한 길이는 2.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롤이. 개미 퇴치. 가성비 최고입니다. 가성비 최고의 개미 퇴치제. 빠글빠글 합니다, 개미가. 개미가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끈끈이처럼 붙어서 죽는 그런 건 아니에요. 폭이 좁은 것과 폭이 넓은 것두 가지를 다 써봤는데요. 두 가지 다 효과가 있습니다. 개미를 보면 수확물이죠. 수확물들이 여기 와서 지금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 물고운 것이 걸려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진딧물이는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한 것 같아요. 위에 게못 내려오고 아래 게못 올라가고 딱 통제가 된 거지.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데려와야 되는데. 그럼 못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이렇게 통제시켰더니 이쪽 줄로다가 가는 거야. 아, 줄로 가네. 그래서 내 줄에다가 지금 감아놨어.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여기 이제 여기다 했더니 이렇게 막힌 거지. 여기서 졸로 못 가니까 요 줄로다가 얘들이 통로를 뚫은 거야. 대단하다. 얘네 완전히 머리 좋다. 그치? 여기는 좀 달라붙어서 죽기도 했네. 끈끈이처럼 끈끈이 달라붙어. 끈끈이 같으네. 끈끈이처럼 이거처럼 이렇게 이 뭐야 이게 꽃갈처럼 달라붙어. 꽃갈처럼. 위에를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그다음에 개미. 텃밭에는 여러 가지 농작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뭐 양파도 있고 그중에 이제 복숭아 나무, 사과 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특히 과일 나무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꼬입니다. 개미는 정말 친환경으로 기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나무에 보면 진딧물이를 이렇게 옮기고 있죠. 개미들이. 여기서 얻은 수확물을 이제 개미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통로를 아래에서 저렇게 차단해 주는 겁니다. 가지 끝마다 다 이렇게 개미들이 붙어서 진딧물이를 옮기고 있어요. 진딧물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미의 이동을
통제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쟁이네, 전쟁. 예. 나무 밑둥서부터 쭉 올라온 개미들이 예, 테이프에서 딱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예, 안으로 들어가면 예, 못 나오게 아, 개미들이 예, 내려와서 예,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있죠. 30분 경과했습니다. 30분 경과 후인데 아직까지 개미들이 예,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음악 시도하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여기.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예, 끈끈이 때문에